얘는 뭐 하려고 그래? 조청 만들려고 그래. 조청 안 만들고 붕어빵 재료. 붕어빵? 붕어빵 속. 누가 잘라? 내가 잘라? 내가 잘랐어. 힘들잖아. 너무 가볍네. 숙성을 시켜야 돼. 잘 익었어. 이봐요. 잘 익었지. 맛있겠다. 잘 조심, 익었어. 조심히 잘라. 이렇게 익은 걸로 해야 맛있어. 오, 색깔 이쁘다. 색깔이 아주 잘 익었다. 그냥 먹어도 맛있겠네. 참외 같아. 수박 참외? 참외같이. 참외 같기도 하고 요즘은 길다란 수박 나오니까 아주 맛있게 잘 익었네. 됐어. 여기까지가 어렵지? 응. 그다음부터는 이제 껍질도 다 벗겨야잖아. 껍질 전부 벗겨야지. 응. 내가 잘라. 아니야. 이거는 어렵지 않아. 손비야 손. 잠깐 끼었잖아. 이건 어렵지 않아. 여기서 하나씩 해야겠구나. 껍질 벗기는 거 봐야지. 다 갖다 놨어. 여기 있잖아. 내일 우리 치유농업 식구들 붕어빵 구워주려고 만드는 거야.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다 좋아하지. 진짜 조심해야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해도 몇 개 못 만들어. 붕어빵은 이거 쪼려버리니까 쪼라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호박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몇 개 안 나와요. 완전히 김제 농산물이니까. 김제 황산면. 황산면에 나와요. 출처 김제 황산면. 황산면 생산자 김현율 유정님 우리 강소농 회원. 됐어. 이제 가지고 와서 파서 담아야지. 와, 이거 맛있겠다 진짜로. 이거 해는 것이 만만치는 않아. 근데 이어먹기도 많이 이어먹. 잠깐 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와 색깔 좋다. 색깔 진짜 좋네. 자, 내가 깔라니까 바꿔. 바탕 찾지. 아니요 좀 더 다가. 아 됐어 내가 할게. 좀 더 다가. 아직 이제 시작인데 뭐. 그러니까 힘들잖아. 안 힘들어? 뭘 안 힘들어. 다행히 지금 너무 좋은 상태에서 해서 다행이네. 숙성이야. 비법은 숙성. 얘도 숙성이 안 되면은 덜 맛있지. 야 자장고야 숙성 착 하면 더 맛있어. 술 한 잔. 아니요. 아니 손에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장갑 끼고 해. 응. 이 자리 대로 앉아서 장갑 끼고 해. 이걸 안 까면 난리나 난리나. 어쩌면 영양분이 껍질에 다 있을 수도 있네. 색깔이 안 좋아. 응, 뭐 식감도 안 좋아. 원래 거기다 삶아야 하는데. 쪄야지. 응, 쪄야지. 팥 찌는 기계에다가 해야 하는데 어떨 거야? 아, 떡 찌는 기계에다 해야지. 진짜 숙성 잘 됐는데. 숙성도 하루 이틀 숙성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 강진에서도 뭐잖아요. 사실 체험할 때 이 까놓고까지 체험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 체험하는 시간이. 이런 거 하면서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놀이라 생각하고. 놀이요? 그래서 붕어빵 먹는 놀이. 단호박으로 붕어빵 만들기. 이 프로그램은 단호박이 우리한테 참 많은 걸 해줬어. 조청도 만들고 식혜도 만들고 그냥 붕어빵도 만들고. 우리 처음에 이거 단호박 김 선생님이 트럭으로 하나 갖다 줬어. 트럭으로 한 개 갖고 왔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 사모님이 참 우리한테 잘해줬는데. 지금도 그리워. 그래서 겉은 이게 잘 못생긴 거야? 원래 이렇게 오들토들해 호박이. 딱 까고 나면 이렇게 예뻐. 이렇게 못생긴 것도. 맛있겠다 이거는. 숙성이 잘 돼가지고. 비법은 숙성이야 숙성. 잘 익어야 되는 거야. 숙성. 익는 게 숙성이지. 먹기 위해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은 키워서 따서 숙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다듬어서 요리해서 먹기까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 세상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 놀이라 생각하면 또 놀이고 힘들다 생각하면 힘들고. 그러려니 하고 해야지.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입속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래도 입속에 들어가도 또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도 있어.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감사해요. 바라만 보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못 보는 사람도 있어 이거.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야. 마지막에는 이 즉석 가공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참 좋은 거야. 바로 가공해가지고 이 즉석 가공. 다 됐어. 탈탈.
없지. 이런 데 쓰레기. 그래 먹을 것이 더 많으네. 아, 이것들 또 씻어야 하잖아. 모든 음식은 또 청결이야, 청결. 이 마늘 같아도 찌고 나면 쪄서 소를 만드는 거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지금 이 주부들이 좀 고생 많아. 고생이라면 고생이지. 즐거움이라면 즐거움. 이거 다 빠져야 돼? 아, 그래야 찌기 좋지. 좀 잘 쪄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쪄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쪄도 되는데, 열 닿는 면적이 더 많잖아, 여기가 이러면. 빨리 쪄지라고 하는 거지. 이거 포크로 찍어 먹으면 참 맛있겠어. 일단 쪄갖고 먹어봐. 보면 항상 얼마 안 돼. 마늘 같아도, 막상 만들어 놓고 보면은. 얼마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돼. 그러고 보면 사람이 참 많이 먹는 거야. 이거 만들어서 몇 판 구워, 몇 판 꾸지도 못해. 이제 가자고. 가서 또 이제 쪄야지, 이거. 그래도 가공 공장이 있어가지고, 이걸 해지, 해내지. 안 그러면은, 이거 어려워. 와, 이거는 이게. 얼마 안 돼. 얼마, 진짜 얼마 안 돼. 이렇게 많이 자르는 것 같아도, 이거 부엌빵 몇 개 만들겠어. 이거 봐요, 얼마 되지도 않아. 완전히. 세상은 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